오늘 제목은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아이폰 14 프로 언박싱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이폰 14 프로 실버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그 다음에 이 언박싱만 딱 진행을 할 건데, 언박싱을 좀 의미 있게 진행을 해보고자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아이폰 14 프로 언박싱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촬영 준비를 끝냈고, 네, 바로 이 카메라는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아이폰 14 프로 내장 마이크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네, 뜯어봐야겠죠. 이렇게 박스 먼저 뜯어줍니다. 그럼 이 안에 아이폰 14 프로 제품이 있겠죠. 뜯고 박스를 개봉을 합니다. 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실버. 오, 아이폰은 뜯어도 뜯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저 제거를 해볼게요. 뜯고 여기도 뜯고 그 다음에 개봉. 오, 오,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이거 이게 막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은갈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전면도 한번 뜯어볼게요. 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폰 14 프로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고화질 촬영으로 했을 때도 같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촬영을 하면 여기 프로 모드가 있거든요. 이 프로 모드로 하게 되면 정말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 거는 용량 확보가 잘 안 돼서 최대 3분? 4분? 네, 이 정도만 지금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대 5분. 그럼 이걸로 촬영한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드는 동영상 프로 모드로 촬영을 합니다. 오, 이 느낌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옆면. 오, 자,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죠? 아이폰 14 프로. 여기 밑에 케이블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 있고, 네, 좀 자세히 구경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을 켜면 애플 로고 나오고, 프로 모드 종료하고 일반 4K 모드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국어 대한민국 선택하고 와이파이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폰 활성화 중. 네, 나중에 설정하고 비밀번호는 일단은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송하지 않음.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설정하기. 지금 안 함, 비활성화, 나중에 설정하기, 나중에 공유 안 함, 다크 모드, 표준, 계속, 시작. 네, 이렇게 끝났어요. 오, 실버 제품일 때 네, 이런 느낌이에요. 동작하게 되면. 네, 좀 자세히 각도별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아이폰 14 프로 실버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아이폰 14 프로 관련해서 계속 리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